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의 볼게임은 스필 잇! 공을 떨어뜨려 유리잔을 깨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저 유리잔을 쏟으면 되는 건가요? 아, 위쪽에 노란 공을 드래그해서 여기서 떨어뜨려주면 오! 어떡해. 이렇게 잔을 깨는 게임이군요. 게임 방법 확인. 그렇다면 이쪽에서 굴려주면 오, 하나 더! 오! 됐다! 별도 3개 받았어요. 어? 이건 어느 쪽에서 굴려줄까요? 여기 핑크색 제일 끝쪽에서? 오! 성공입니다. 그런데 왜 깨는 거지? 어? 귀여운 잔이네. 그러면 공을 이 끝쪽에서 노려요. 그러면 오! 초록색 공을 치면서 떨어지는군요. 오호! 공을 맞춰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옆으로 가야 할까요? 가운데다 하면? 안 움직이잖아. 그렇구나. 약간 비껴치듯이 쳐야 될 것 같아요. 공이 하나 더 있었네. 이쪽에? 제발! 오! 넘어뜨렸다. 완전히 가운데 떨어뜨리면 컵이 깨지지 않아요. 컵이 두 갠데? 오, 하나는 여기서 비껴치고 일단 떨어뜨려볼까? 오! 넘어져라! 됐고, 하나 남은 건 이쪽에 굴려주면 오! 됐다! 이것도 별이 세 개네. 공을 하나로 떨어뜨릴 순 없었나 보다. 큰 공이 있다. 저 큰 공을 빗겨쳐주면 되겠죠? 여기서 왼쪽으로 굴러가게! 맞아라! 오! 성공입니다! 꽤 재밌네요. 고양이가 컵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거는 저 밑에 숨어있으니까 일단 빨간 공을 떨어뜨려주고 파란 공으로 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오, 제발! 됐다! 성공! 컵을 깨뜨렸어요. 이건 가운데에서 책인가? 이걸 밀쳐주면 되지 않을까요? 오, 역시! 1타 2피! 이것도 가운데서 쳐주면 양쪽으로 굴러가지 않을까요? 과연? 오! 벽에 닿으면 유리잔이 깨지는 것 같아요. 오호, 이거 공을 굴려, 안쪽으로 굴려줘야겠죠? 일단 여기에 공을 배치해두고 노란 공으로 핑크 공을 밀어주는 거야. 오, 한 번에! 오! 도미노처럼 성공입니다. 컵이 세 개나 있네요. 이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일단 하나를, 아이고, 하나도 못 깨뜨렸잖아. 조금 더 옆쪽으로! 넘어지면서! 아! 하나 남았어. 아쉽다. 도전! 공을 세 개나 썼네요. 이거는 어디로 넘어뜨려주지? 오! 사이로 넘어뜨리니까 모두 넘어졌어요. 이거 안경 쓴 잔은 뭔가 더 특별해. 바로는 못 맞추겠지? 어디로 떨어뜨려야 할까요? 여기 두고 비껴쳐볼까요? 왼쪽으로 가게? 여기! 성공입니다. 역시 재밌어요. 이번엔 이쪽에 두고 이것도 도미노처럼 밀어야겠죠? 이쯤? 괜찮을까? 오호! 오! 떨어졌다. 성공입니다. 완전히 밑에 있잖아. 저 보라색을 넘어뜨리면 컵이 깨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빨간 공을 어느 쪽에 비껴칠까? 아이코! 그대로 떨어지네. 저 노란 공을 왼쪽으로 밀어볼까? 됐다! 깨졌어요. 별 하나라 아쉽다. 이거는 가운데에 지나가면서 다 깨뜨릴 수 있을까? 한 번에 6개까지! 성공이에요. 저기까지 공이 굴러갈까요? 과연? 된다. 안 깨졌어? 깨졌다. 쏟기만 한다고 통과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컵이 완벽하게 깨져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이쪽에 공을 두고 왼쪽으로 밉시다. 아이, 아깝다. 조금만 세게 갔어도 깨졌을 텐데. 이거 다시 밀어야겠죠? 네, 굴러가겠지? 이번엔 잔이 없으니까. 멀리 가라고. 오, 됐다. 별 하나예요. 아쉽다. 한 번에 깼어야 했는데. 이건 여기 사이에다 떨어뜨리면 오, 잔이 많아도 사이에 떨어뜨리면 도미노처럼 모두 깨져요. 이건 제일 높은 쪽에서 굴리면 되겠죠? 가라!
아, 아쉽게 하나가 안 되네. 이거 그냥 이쪽에 빗겨쳐서? 아니, 아니, 밀어줘. 밀어줘. 안 되네. 노란 공을 밀어보자. 오! 한 바퀴 돌며 성공! 이거 세 개는 일단 하나부터 깨볼게요. 여기! 아! 오, 공이 많이 있긴 한데. 괜찮을까요? 오, 뭐야. 가운데다 떨어뜨렸다. 빗겨쳐야 한다고? 오! 아, 이 안쪽으로 가면은 공이 튀기는구나. 아쉽네. 여기는 저 초록색을 다 넘어뜨려 볼게요. 가운데 떨어뜨려서 가라! 오! 오! 공 하나로도 성공입니다. 오, 저거를 돌릴 수 있을까요? 치면? 오! 아, 저 움직이는 추가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공이 깨뜨리네요. 이쪽에 두면 공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굴러서? 밀어! 아이, 못 미네. 노란 공을 쳐주면 성공이에요. 그렇군. 한 번에 공을 좀 세게 굴릴 수 있었을까요? 뭐야. 이제 막 움직이잖아. 안 돼. 공 떨어진다. 여기. 못 밀었어. 어떡하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제발. 아, 이번에도 안 되는 거야? 뭐야. 공 세 개를 떨어뜨렸는데도 한 번도 안 되네. 잘 비껴치기만 하면 바로 넘어질 텐데. 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 여기? 지금? 오, 밀었다. 오,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초록색을 넘어뜨리면? 가지 않을까? 오, 역시. 성공입니다. 이거는 얘네가 막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으로 굴러 떨어뜨리면? 오! 다행이다. 제대로 맞췄어요. 이건 큰 공을 굴려야 할까요? 그래야겠죠? 여기서 초록 공을 굴려주면? 오, 밀치면서 깨졌습니다. 이건 안쪽에 공을 어떻게 넣죠? 이 네모 박스를 밀어주고, 오, 그 다음에 공을 떨어뜨리면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안 갈 것 같아. 그래, 초록 공을 밀어서, 오, 아! 안 닿는 줄 알았어. 다행이다. 점점 잔을 깨뜨리기가 힘들어요. 이번엔 한 번에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넘어뜨리면? 오! 세 개가 동시에 성공입니다. 이번엔 선반이 움직이잖아. 지금? 오, 안 맞는다. 아, 이것도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오, 됐다. 두 번째 만에 성공이에요. 잔 너무 움직이는데? 한 번에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오! 다행이다. 이번엔 잘 맞췄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스피릿 게임을 해봤어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